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그 돌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취자도가 2020년 4월 15일날 들어와서 오늘이 벌써 7월 1일 두 달하고도 15일 지났습니다. 그러면 75일이 됐네요. 두 달 보름 동안 카라반에서 집시 생활을 이제 10년 동안 할 건데, 해보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저희 냉장고가 도메틱이라는 냉장고인데 시원하질 않아요. 근데 고장난 건 또 아니야. 왜냐면 고장나면 냉동이 안 돼야 되는데, 냉동이 한 이틀 정도 되면 얼지. 2-3일이면 그치? 2-3일 정도면 얼어요. 근데 냉장고가 냉장이 시원하지 않아서 김치도 셔버리고 곰팡이가 끼고, 음식이라는 음식은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 상하는 거예요. 자,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럴까? 글쎄,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거기랑도 업체하고도 통화해 봤는데, 뭐냐면 끌고 가면 당장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올 때 38만원이었어요 편도비용이. 지금 짐이 더 많아갖고 한 40-5만원 대략 나갈 거예요. 그 왕복 카라반만 90만원, 차가 14만원씩 28만원, 사람 10만원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간 AS를 한번 부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스팬도 하나를 더 달으려고, 안방에만 달았는데 그것도 하나 더 달을 생각인데, 지금 저희가 냉장고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비 오는 날, 그늘진 날은 시원해요. 그치? 좀 시원해. 그렇게 뭐 시원하지 않죠? 해가 안 강할 때. 그런데 햇빛 진 날은 완전히 이거 뭐 냉장고 기능을 못해. 자,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말입니다, 남서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저쪽에 있는데, 햇빛이 보시면은 지금 저녁 때인데 불구하고 아침에 그늘이 딱 졌죠. 여기가 그늘이 졌죠. 예, 그늘이 졌고, 지금 보니까 낮 한 11시 넘어서부터는 계속 땡볕을 쬐는 거예요. 여기요, 이 부분에. 여기가 이제 냉장고, 냉장고 부분에 그 환기구입니다. 예, 뭐 더운 열을 빼주는 환기구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전기가 안 돼서 가스로, LPG 가스로 냉장고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LPG 가스 돌리는데 뜨거운 물 좀 쓰고 해갖고, 20kg짜리가 저희가 보니까 딱 한 달 쓰더라고요. 딱 한 달. 20kg. LPG 20kg가 한 달 씁니다. 자, 저희 냉장고를 잠깐 구경하실까요? 자, 들어가서 보여주세요. 자, 저희 카라반이고요. 스위프트 에클스 635 카라반이고, 원래는 500급들은 다 2m 있거든요, 냉장고가. 근데 저희 냉장고는, 냉장고 여기 있습니다. 크죠? 냉장고.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저희 지금 이제 가스로 구동하고 있습니다. 가스로. 예, 다 돼요. 뭐 전기도 되고 다 되는데 저희는 가스로 구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부분은 어우, 그냥 이게 뭐 밖에 내놔도 이 정도. 예, 그늘 내놓는 것보다 더 시원해. 자, 냉동은 돼요 또. 예, 냉동은 됩니다. 얼어있고. 이게 안 돼, 고장난 거면 이게 안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별로 안 시원해요. 안 시원해. 팬을 그래서 오토리버스터를 안 하고 아예 그냥 M자로 했고 계속 구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완전 이거 미지근해. 음식들이 상하는 거야,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결론은 햇빛 때문인 게 아닐까.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가보실까요? 자,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들이쬐니까 이 부분을 말입니다, 열기 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죠? 자, 방법을 고안하는 게 뭐냐면 그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 그렇다고 뭐 타프를 쳐놓고 이렇게는 바람이 너무 세요. 얼마 어저께 그저께도 뭐 태풍급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거, 저희가 치자마자 방출했던 그 타프, 카라반 타프 영상 보실까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중간에? 뭐 중간에 물에다가 뭐? 물? 물에다가? 물 써야 되는데? 근데 여기가 뭐가? 여기 치자 바람 불 때는 이거 고정이 안 돼서 힘들겠다. 근데 그치? 또 안 되겠다 이거. 어? 안 고정이 안 돼? 못 해? 여기를 이거 못 있잖아, 박을 수 있는 거. 그것도 안 돼? 공구리 목으로 안 박힌다는데? 아, 공구리 목 박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 박으면 안 된대.
아니 우리 여러분들 며칠 있다 가는 거 아니잖아. 공구리 목 같은 거 박으면 안 된다고 여기. 그럼 포기. 걷자. 요 타프. 그 타프를 자르기로 했어. 한번 쓰고 안 사용했던 거. 예, 뭐 헤르젠의 카라반 타프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놓고 안 썼던 타프인데 요거를 가지고 조만큼 레인만 넣어서 자르고 나중에 또 헤어지면 또 자르고 그러는 거예요. 과감하게 자르는 거죠. 이게끔 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 보죠. 자, 어디 봅시다. 이거 사이드 날개. 사이드 윌이니까 아무 소용 없고.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자를 부분. 네. 이렇게 펴지니까 이렇게 땡땡이랄 수도 있네. 여기서 요만큼 자르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마음을 예. 네. 마음을 굳게 먹고 네.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아깝긴 하지만 저희 냉장고 음식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르고 오겠습니다. 마음 아파 자르니까. 자를게요. 잘랐어. 됐습니다. 자, 빼시죠. 다가만 결정. 잘랐습니다. 잘랐어요. 오 마이 갓. 마음이 아프네요. 자, 껴서 이렇게. 제가 빗을 막는다 소리지, 여기. 껴서 이렇게 그늘 만들어도 제가 됐다. 냉장고 쪽 환기구가 저쪽에 있어요. 자 반대로 차를 바꾸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럼 에바예요. 잠자리가 저쪽으로 가고 이쪽이 저기 물론 이쪽하고 입구도 반대로 가면 우리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바꾸면 뭐가 문제냐면 침실이 저 밖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 어? 주방이 그렇고 좀 에바잖아 그치? 저쪽에 있고 그렇잖아 침실이 이쪽에 뒤에 있는 게 맞지. 정면을 보고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가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요. 햇빛을 차단시켜서 냉장고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냉장고가 햇빛이 여기가 강하다 보니까 직성적으로 이게 빛을 받다 보니까 이쪽 라인이 그러니까 냉장고가 너무 안 시원해서 음식이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핫도그님이 생각한 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보고 냉장고 시원함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폭이 넘은 것도 너무 좁은 거 아니냐고. 저 정도로 직사광선이 가려지겠네. 그 이유가 있어요. 폭이 넘으면 바람을 너무 많이 타갖고. 근데 제가 넓히지 않은 이유는 오늘 바람이 이 바람인데 바람이 더 세면 넓히면 바람 저항이 너무 심해서 안 되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냉장고에 그늘을 한번 만들어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저희가 보니까 냉장고가 시원하더라고요. 일단은 맥스팬을 달러 전문가들이 들어오셨을 적에 다시 한번 점검을 받을 겁니다. AS를 저희는 끌고 나가지 못해서 출장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려면 좀 일정이 있어서 7월 중에 들어오시면 이 상태로 해보고 점검을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문제점은 거기서 딱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팬 쪽으로 너무 열이 계속 장박이다 보니까 가지 않냐. 냉동실에 얼음이 얼면 고장난 게 아닌 텐데 냉동실도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걸 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아마 그때 들어오면 받아볼 겁니다. 일단 이렇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캠랩 새끼. 아, 추자도 섬에서 카라반으로 10년 살기. 여러분들 도전은 계속됩니다. 봐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